5마리 아프리카 들깨무리가 사자들의 서식지 내에서 먹잇감을 구하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찾아낸 이들은 모두가 자세를 낮추고 바짝 긴장한 채 조심스레 접근하고 있는데요. 눈앞 덤불 사이에 홍멧돼지가 발견되었지만 무리 내 들깨의 숫자가 평상시와 달리 크게 부족하기에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멧돼지 3마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 턴발조가 접근해왔고 3마리의 홍멧돼지들은 각자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홍멧돼지는 빠른 속도로 도망치고 있지만 들깨들은 절대 지치지 않고 멧돼지가 지쳐 멈출 때까지 추격을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급기야 홍멧돼지 돼지 중 한 마리가 5마리의 들깨에게 완전히 포위당하는데요. 홍멧돼지는 자신을 둘러싼 들깨들에게 돌진하며 위협해 대지만 그때마다 이들은 뒤로 빠질 뿐 사냥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뒤에서 공격해대는 들깨 무리에 맞서느라 뱅글뱅글 돌며 체력을 소모한 홍멧돼지는 결국 들깨들에게 산채로 먹히기 시작합니다. 잔혹한 행위지만 사자나 하이에나가 몰려오기 전에 배를 채우려면 들깨 무리에겐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